같아. 아, 이 부분 아니다 하는 거를 판단을 해서 정확히 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떡해.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감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또 판단해서 얘기해 줄 수 그러니까. 있잖아요. 저희도 가족이니까 판단해 보겠습니다. 벌써 준비 다 됐어요? 네, 예. 알겠습니다. 저 입장. 어, 떨려. 박수가 막 들리면서. 아, 예. 아. 반갑습니다. 조시 뭐야? 네? 이렇게 한다고? 지금 연기하는 거야.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한다고? 조시 뭐야? 지금 아빠 당황하게 만든 이것도 다 훈련에 하나잖아. 그럼 그럼. 불만 상황에 당황하면 안 돼. 그러니까. 오케이, 오케이, 다시 할게요. 아, 흔들렸어요. 파워풀하게 해봐요. 안 그래도 공부에 찌든 사람들일 텐데. 알았습니다. 야, 세다. 좀 활기차게 해봐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야, 와, 이제 표정들 보니까. 야, 정말 오늘 강의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요? 아, 이거 원래 컨셉이야, 아빠? 아니야. 한마디하고 한마디 이렇게 좀 들이시고, 한마디하고 한숨 들이시고, 이렇게. 그 한숨 들이실 때 생각을 하는 거야, 다음 말. 아,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안 되지.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. 기초전을 다 생각하고, 좀 순간순간에 따라서 좀 재밌고, 재치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언변이 돼야지 그런 걸 하는 거야. 화철이가 아주 그냥. 화철이가. 아니, 강의를 화철이가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재치 선수 교체해야 될 것 같아. 어, 선수 교체, 선수 교체. 좀 웃음을 많이 줄라 해봐요. 너무 또 광대 같이 하지 말고. 광대 같이 너무 좀 그래. 좀 광대 같았어요. 어떻게, 어떻게. 세 번째 입장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최우죠. 우와, 어떡해. 하세요, 소개. 아, 소개를 안 하세요. 이거 하얘지고 있어. 어우, 잠깐만. 야, 근데 큰일 났다, 이거. 진짜 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난다. 아, 이거 어떡해. 아, 이거. 아, 강연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, 지금. 아. 어떡해. 엄마도 걱정이 태산이다. 어쩌겠나, 어? 야. 화리까지 왔어. 화리까지 왔어. 어떡해. 아무 일 없었어? 어. 아빠, 발표 준비는 다 했대? 아니, 다는 안 했는데. 되게 긴장 상태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, 아, 그래? 지금. 응. 46명 제일 많은 거야. 아빠 반. 머리수 채워주려고 아빠가 했어? 그리고 아빠가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. 아빠 워낙 말도 많으시고 자기 얘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좋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. 11시 19분이야. 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점 여러분도 좀 인정을 좀 해주시고요.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자죠. 만들자죠는 아니잖아. 어떻게? 와, 이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 봐요. 실수가 있으면 인정하라. 아, 걱정이야. 나는 어떡해. 어떡해. 여보. 시작이다. 네. 고민이 생겼어. 왜요? 무슨 또 뭐? 오늘 강의할 때 정장을 입을지 유니폼을 입을지. 여보,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웃긴다 지금. 왜, 왜, 최적 선수인데. 이건 무슨 박찬호도 아니고 유현진도 아니고 지금. 너무 크게 갖다 댔다.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했다. 나는. 아니 지금 여보 현재의 상태인. 방송이. 그래. 그 난 이거 입었을 때가 자신감이 아니, 제일 잘 나오고. 여보, 그럼 레이저를 갔었어야지. 여보, 내가 여기에 맞게 완벽하게 그 머리 빠진데도 풍성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줄게. 그거 되게 중요하다. 걸림을 이렇게 좀. 메이크업 빼줘. 완전 머리 숱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. 여보, 채워야겠어. 오, 혹시 뿌려? 사람이 빈틈이 있어 보여. 자기야, 이거 뭐. 하다가 아니야 그거 땀 흘리면은 검은 국물 내려오는 거 아니지? 아 요즘 그 혹시 숱이 차니까 머리 속도 차 보이네 여보. 야 자신감 생기는데 오늘? 아.